녹슬지 않았네. 그래도 제대로 하려면 공연 날까지는 올인해야 될 텐데 가능하겠어? 그 정도 각오도 없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어. 그래, 넌 그런 애지. 참, 너 여자친구는 생겼니? 당신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. 그래, 그럼 다른 거 물어볼게. 너 요즘 학교 생활은 괜찮아? 물론이야. 친구들이 생겼거든. 당신이랑은 많이 다른 진짜 친구. 아, 아파라. 꽤 예리한데? 아프다, 얘. 그런 거지만 당신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? 그러게. 거짓말인데 왜 진짜 아프고 그러냐, 짜증나게. 네. 지금 젤로 미워하는 사람 있지? 그 사람이라 생각하고 힘껏 던져, 알았지? 자, 세게 던지세요. 부담 갖지 말고 던지세요. 약속했잖아. 그러니까 왜 도와준다고 약속했냐고. 너 나 믿잖아. 그때 연락 안 하고 사라진 건 됐어. 별로 듣고 싶지 않아. 미안해. 그만해. 진심이야. 미안해, 유나. 그만하랬잖아! 미안해? 뭐가 미안한데? 처음으로 친구라고 믿고 진심 다했는데 배신해서 미안해. 진짜라고 믿게 해놓고 가짜라고 뒤통수 친 게 미안해. 혼자라서 외로운 것보다 둘이었다 혼자 되는 게 쓰라린 걸 알게 해줘서 미안해. 대체 뭐가 미안한 건데? 화 많이 났었구나. 갈게. 생일 축하해. 여자친구가 많이 기다렸나 보더라. 함부로 믿지 말 것. 그거 하나는 내가 확실히 가르치지 않았나? 여자들 갑자기
안녕 유나.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. 내 17번째 생일날이었고 첫 번째 남자친구가 생긴 날이기도 해. 네가 누워있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일기장을 샀어.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인 동안 이 일기에 네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. 오늘부터 쓰게 될 이 일기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좋겠다. 그치? 유나, 언제 온 거야? 미안해, 시은아. 너무 늦었지? 아니야. 오늘이 가기 전에 왔으니까 됐어. 3주 뒤에 있을 수학 경시대회 신청자는 오늘부터 방과 후에 특별 보충이 있으니까네. 과학실은 뭐더라? 뭐 우리 반에는 막 공이 하나밖에 없겠지만. 저도 나갈 건데요, 선생님? 나영님 수학 교실 나갈 기가? 그럼요. 수학, 영어, 제2 외국어. 전 경시대엔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데요. 그래, 나 이 엄마 열심히 나가면 뭐 좋지 뭐.